누락된 그거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상한 발표가 한번 있다가 그 네. 나중에 또그 발표가 그건 아닌가 봐. 이유는 모르지만 빼버린. 예,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140에서 150도로 돌았다는 것을 입증 자료에서 쓰던 저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해 놓고 이걸 왜 4차에 가갖고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이걸 또 빼버렸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는 35초간만 없어진 걸로 7월 달에 사고는 4월 16일 날난 겁니다. 그러니까 석달 후에 난 자료 최종 낙찰된 누락 구간의 시간은 35초로 낙찰되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짚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겠네요, 그러면. 지금 재판 현재 상황.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모니터링해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지금 자문단 보고서가 검경합동수산부의 자문단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결국은 그 소멸 구간과 관련된 누락 구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침 구간에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지금. 예,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은 140도에서 145도로 우연 5도 되게 소각도 정상 변침을 했다, 우회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몰 원인은 뭐냐면 보건성이 없는 이 배를 갖고서 이렇게 5도를 돌렸는데 핸들을 약간 돌렸는데 배가 잘안 도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 꺾었다. 그 조작 미숙으로 15도 이상 큰 각도로 조타하게 돼서 배가 침몰했다. 이게 지금 조사 보고서의 거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두 번에 걸쳐 꺾었다는 얘기는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꺾었다는 것까지는 나온 거네요. 네, 근데 다 우연이죠. 우로 핸들 조금 돌려놨다가, 잘안 도네? 확! 이래서 배가 침몰했다. 이게 지금 조사 보고서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검경 자문단 쪽에서도 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단장에게 물었을 때도 그분도 이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고, 조타수의 이 조타 미숙이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고 지금 오케이. 말씀하셨죠.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의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검은 선과 검은 선 사이가 누락 구간이에요. 35초간. 없어요, 예, 여기.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헤딩 값이 139인데, 예. 네?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140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140도. 140도 여기서 딱 보다가 이제 140에서 원래 가려던 게 제주도 방향인 145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핸들을 조금 5도를 탁 틀었다. 그러니까 배는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 지금.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틀었다. 살짝 근데 틀었다. 배가 잘안 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조타수. 없다. 예, 그걸 그렇게 타를 돌렸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핸들을 돌렸는데 이 배가 잘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게 해야지. 뭐 그래갖고 이빨이 꺾었다라는 거죠. 오라이! 예. 확 꺾어갖고 휙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화물이 기우니까 화물이 확 쏠리니까 거기서 10도가 더해져갖고 배는 침몰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5도를 돌렸는데 타를 돌린 효과가 없자 큰 각도로 우타를 돌려서 그래서 배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아무 의도성이 없고 나는 정상적으로 5도 돌렸는데 배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 평소 갑자기 배가 잘안 돌아가길래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많이 돌리게 되었다. 핸들을 그랬더니 많이 뭐 꺾게 짐이 되었다. 있어서 이렇게 선박 화물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보건성이 너무 넘어졌다느니 안 좋으니까 많이 기울어지니까 세월호는 의도는 없다 이거죠. 아무 의도 없고 선원들은 뭐 배에 많이 문제가 있고 거기서 조금의 조타 미숙이 겹쳐졌다. 지금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된 그또 해경이 그때 4월 20일 날 발표했던 그 데이터를 이번에 찾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 얘기가 전혀 틀려요.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되어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끼운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다 분석을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번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뭐냐면 이 붉은 이 데이터가 이 구간 안에 끼워짐으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당 1.5도가 돌았다라고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은 뒤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예. 요 빨간 거 찾아내신 거. 예. 요 시점에서 초당 1.5도였던가요? 예. 초당 1.5도. 1.5도의 각도가 확 돌면 돌고 있었다면 이 배가 예. 그럼 미리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예.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너무 잘 하시니까 예. 배는 미리 핸들을 돌려놔야지 그 쪼미 예. 가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최소한 처음에 타를 돌리면 자동차들을 확 꺾이는 게 아니라 타를 돌리면 뒤에 방향타라고 남대문만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유압기가 이렇게 또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10초. 유압기가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또 관성에 의해서 배가 계속 가다가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져 갖고 초당 1.5도가 도는 속력이 필요해요. 그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걸 다 합치면 언제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타를? 네, 30초 전 혹은 40초 전 쯤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이에요. 여기요? 예, 여기, 예. 여기. 예, 이쯤. 예. 그러니까 검경이 얘기하는 48분 37초에 요 검은선 라인에 예. 거기에 진입 구간, 소실 구간 들어갈 때 핸들을 5도 꺾었다 훨씬 이전에 예. 이미 전타를 넣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25도 이상.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딱 그 얘기하신 거예요. 거리가 너무 짧대요. 5도 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 버린대요. 요 기간 동안 지나가 버린 네. 5도 놓고. 전문가들이 이게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5도를 딱 꺾어놓고 타요가 안 나타나네 하고 때는 확 지나가 버린대요. 거리 얘기 들으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299m, 누락관 366m 거리 들더니 시간 딱 계산하시더니 에이 말도 안 돼. 여기서 넣었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네. 이 변호사와 자문단의 보고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배는 네. 이쯤에서 만약에 타를 넣었다면 네. 타요가 없네? 여기까지 가 있고 네. 15도 더 넣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도. 네. 저 그 단장님의 설명은 저 밑에 지점에서 140도 지점에서 여기서 5도를 살짝 꺾었는데 저기 그 소멸 구간 네. 다시 나타나는 그쯤에 가갖고 타요가 계속 안 나타나니까 그 사이 구간에서 아, 더 넣어야지 해갖고 탁 넣게 돼서 네. 그 뒤에 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 데이터가 없다면 그렇게도 설명될 수 있죠. 요 빨간 거. 왜냐면 예. 이 배가 이미 초당 1.5도로 돌아가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요렇게 배가 돌아가고 있으려면 예. 여기서 각도를 5도가 아니라 예. 이미 25도 이상을 넣었어야 된다는 한 번에.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딱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딱 뭐냐면 이 붉은색 데이터가 나타남으로 해서 각속도가 저 지점에서 저렇게 빨리 선의 속도를 얻으려면 5도 놓고 아, 아직 안 나타나네 해서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리래요. 여기가 시간도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지점에서 25도를 딱 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이미 제주도로 꺾기도 전에 미리 넣고 있어야 된다. 이건 의도성과 되게 관련이 있죠. 근데 이 바로 그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지금 그 해경이 발표했던 이 자료를 없는 것처럼 하고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없는 것처럼 하는 건지 진짜로 없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단정할 수 없으나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없어진 건 맞는 거죠. 하필이면 다 침몰원인의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 그래서 이 구간에 배들의 각도가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빨간 네. 점이 없었다면 네. 그 검경 합동수사 자문단에서 발표한 5도 꺾었다가 15도로 네. 꺾었다라는 얘기가 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된대요. 저게 없다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뒤가서 많이 꺾이니까. 네. 여기는 많이 꺾인 시점을 갖고 또 뒤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고 나서 이렇게 타서 치고. 네. 그렇죠? 네. 그건 이렇게 계산 내 벗어나는 거고 이거는 배가 1도에 1.5도의 각도로 돌아가는 시점에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배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서 넣었어야 된다. 한 그렇죠. 번에. 두 번에 나눠가서가 아니라. 나눠서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검경 자문단이 얘기하듯이. 예. 그리고 선원들이 얘기하듯이 두 단계로 5도 넣었다가 다시 15도 넣으려고 하면. 예. 이때까지 예. 탈을 미리 넣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예. 여기서 5도 넣어서 반응이 없어서 15도를 확 넣었으면 그 효과도 여기쯤 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논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단장님 설명하니까 5도 돌리고서 배가 잘 안 도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더더더더더 해서 끝까지 넣게 되었다. 이런 식의. 아 지금 선원들의 이야기 주장은 그래요?
하여튼 선원들의 그 증언을 듣고 자기가 조사해보고 결론은 그 증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주장은? 네. 선원들의 주장은? 네, 주장도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여튼 모든 결론을 보면 여기서 밑에 48분 37초에서 5도를 넣었다가 어떤 지점에서 배가 잘 안 도는 것 같아갖고 툭툭툭툭 돌리다 보니까 계속 쌓여갖고 그게 더 많이 거의 35도, 25도나 35도 이렇게 전타를 넣게 돼서 그 결과가 이 영향이 결국 저 파란 점들이 쫙 도는 저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그 실수다. 보건성이 안 좋은 세월호의 문제와 조타수의 실수다. 지금 재판에서 그 감독님이 발견한 저 빨간 점은 네. 아직 얘기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검찰에게 파파이스를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지금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저건 이미 해경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해경한테 검찰이 달라고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시던 아니, 검찰이 그 빨간 점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직. 빨간 점이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알려주시고 그 법적 책임은 감독님이 지십시오.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네, 지금 재판금과 예상을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나눠봤을 때 그런 걸 얻었는데 현재와 같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침몰 원인의 배 보건성 문제, 과적, 그리고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 선원들이 살인죄가 아닌 가벼운 형량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선원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재판 일정은 10월 중순경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가 곧 11월 중순쯤에 이제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존의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 이 10월 중순견 공판 절차 마무리 일정을 보니까 제 재판 일정도 생각이 나네요. 29일인가요? 저도 9월 29일 날 마지막 공판인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네. 한 번 더 하는 걸로. 아, 선고 공판은 그럼 그 이후에 하는 건가요? 선고 공판 말고 공판 자체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맞아. 그 선고는 거의 또 이후에 있고. 네. 그래서 대략 비슷하게 선고가 시작했네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이거네요. 요 구간이 어떻게 없어졌나를 가지고 정부가 계속 변해왔는데 결국은 이 구간이 없음으로 해서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단한 감독님 차단 요 빨간 점. 예. 매 그 시점에서의 배가 돌아가는 선의 속도를 보면 이거는 나눠서 넣은 게 아니라 미리 한 번에 많이 돌렸다라고 이 배를 아는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네,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돌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돌렸다는 얘기니까 고의성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좋겠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왜 25도를 돌렸는지. 예. 네.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돼.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다 단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료는 그런 의도성을 의심해볼 자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감독님의 미친 듯한 자료조사. 네.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네. 요 빨간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박수.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검찰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내지 못한 걸 찾아내셨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 좋다고만 말하기에는 감독님이 너무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찾고 있어요. 이제는 그 취재 전문,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과 조인트를 하여 다음 시간에 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네, 방송이 더 힘들어요. 조사하다. 언젠가는 저희가 그 미공개 영상, NG 영상, 왜 감독님이 방송이 더 힘들다고 하셨는지, NG 영상을 언젠가 한번 내는 것으로. 오늘 하실 얘기는 끝났죠? 예,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